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글토이즈에서 나온 EG01번 썬더크래커 KO 제품과 단순 개선 KO 제품과의 비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피스 MP52 썬더크래커 제품을 이제 복제한 그런 KO 제품이고요. 이제 썬더크래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단순 KO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이글토이즈에서 나온 EG01 썬더크래커랑 이제 스타스크림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단순 KO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정품을 남겨놓자 해서 단순 KO는 팔아버렸고, 이제 썬더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스타스크림 마스터피스에서 조금 실망한 부분들이 단순 KO 제품에서 너무 개선이 많이 돼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곳곳에 변색이온 플라스틱을 쓴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번에 이글토이즈 EG01 썬더크래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강도라던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장단점이 명확한 그런 KO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빠르게 단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페이스 파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순 KO 페이스 파츠가 눈빛이 조금 더 빨개요. 그리고 이글토이즈 제품의 페이스 파츠 눈깔이 조금 더 어두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번떡거리는 도색과 무광도색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을 가까이서 보시면 단순 KO 제품은 눈이 조금 빨갛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이글토이즈 제품은 눈알이 조금 칙칙하게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음침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변색만 아니었어도 이글토이즈 바로 팔아버리는 건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선명하고 진한 보라색, 고급진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글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탁한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펙트 파츠에서도 조금 갭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게 단순 KO, 그리고 이게 이글토이즈 제품의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확실히 고급진 거는 이 단순 KO 제품이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진짜 많이 탁한, 조금 색바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이펙트 파츠를 비교를 해봐도 조금 더 환한 옐로우 색감, 그리고 되게 많이 탁한 그런 노란색 색감, 거의 갈색에 가까운 그런 노란색 파츠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딱 두 개를 같이 비교해봤을 때 제일 많이 티나는 점은 아무래도 눈의 밝기 차이, 굉장히 어둡고 조금 밝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에 낭심 있는 쪽 부품에 구멍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이게 핀이 들어가는 부위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핀 구멍인지 아예 네모를 대놓고 내줬고, 여기는 이렇게 네모가 안 뚫려 있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크 파츠 캐노피 부분에 이런 유리창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하고 좀 더 연하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 부분 위에 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 KO 제품이 조금 더 노래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이게 화면에 파란색이 잡히면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조금 노래지는 그런 색감 차이가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조인트들이 나사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둘 다 나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단순 KO 같은 경우에는 이쪽엔 나사, 이쪽엔 핀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같은 경우에도 핀관절 그리고 나사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목 같은 경우에 안쪽도 여기 이렇게 나사로 더 조여줄 수 있는 관절, 그리고 여기는 핀관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헐거워져도 더 조일 수 없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타스크림 때부터 발목 관절이 조금 부드러워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목에 나책 같은 거 생기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항상 이 자세로 냅두다 보니까, 그리고 허벅지 방향도 이게 조금 맞는 것 같고, 이 자세로 냅두면 이 발목이 앞으로 이렇게 쫙 숙여진 상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접지에는 문제가 없어서, 저는 발목 관절은 그 백화나 파손 그 위험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차이, 관절은 솔직히 단순 KO 제품에 저는 한 표를 더
더 주고 싶어요. 일단 여기 어깨 관절 자체에 굉장히 경쾌한 나체 관절이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글 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라쳇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돌기 라쳇식으로 별로 고정성이나 경쾌한 소리가 나지 않는 라쳇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피스 정품도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게 생겼을 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대신에 여기 안쪽에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관절은 이글 토이즈가 좀 더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관절도 굉장히 뻑뻑한 단순 KO 그리고 조금은 스무스한 이글 토이즈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막 낙지까지는 아닌데 핀 관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강도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이게 개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거 이글 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가 씹히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라쳇 관절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관절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 거는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덜렁거리고요. 단순 KO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굉장히 짱짱이 잘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뒷부분이 굉장히 고정이 잘 됩니다. 근데 이글 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도 안 되고 이 무릎 꺾이는 관절이 용수철 소리가 잘 안 나네요. 물론 이거보다 싼 제품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목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라쳇 관절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제품은 크기는 완벽히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글 토이즈가 약 38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케이어 같은 경우에는 32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합금이 더 추가된 건지 아니면 뭐 도색 피막이라던가 뭐 플라스틱의 재질 무게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글 토이즈랑 단순 케이어랑 또 비클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변색된 부분들이 많이 티나는 단순 케이어 제품 그에 반해서 엄청나게 뽀얀 하늘색 이런 푸른색으로 내준 이글 토이즈 진짜 이 변색만 아니었어도 거의 모든 게 단순 KO 제품이 마음에 들었을 텐데 사실 로봇 모드로 두면은 잘 티는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변신시켰을 때 확실히 저런 변색된 부분들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캐노피 색상 조금 다른 거하고 이렇게 전투기 때 제일 많이 다른 부분이 이제 여기 뒤에 날개예요. 여기 뒷날개가 이제 이글 토이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링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돌리다가도 나중에 알아서 찰칵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반면에 마스터피스나 단순 KO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직접 손으로 눌렀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대신에 이글 토이즈는 여기랑 여기 색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관절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KO가 조금 더 플레이하기 좋은 그런 관절 강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글 토이즈 제품이 변색도 없고 굉장히 뽀얗게 잘 내준 것 같아요. 디셉티콘 마크 같은 경우에도 단순 KO 제품이 조금 더 환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이글 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약 7만원대 그리고 단순 KO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원대 이제 10만원대 제품에서 이제 LED 발광 되는 얼굴까지 있냐 그리고 관절 강도가 더 플레이하기 좋냐 이제 라쳇 소리라던가 강도가 더 좋은 거는 이제 단순 KO 제품 그냥 2만원 좀 더 싸게 가더라도 관절도 조금 불안하고 얼굴 눈빛이 조금 어두운 그냥 이글 토이즈로 가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일 티 나는 것들만 비교를 해드렸으니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글 토이즈, 썬더 크래커, 그리고 단순 KO, 썬더 크래커와의 비교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